여러분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원불대 불교 대백과의 원영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죠. 평소 느끼지 못했던 내 나라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이 피부로 느껴져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외국에 나가 높은 건물에 걸려있는 한국 기업의 광고판을 보고는 살짝 마음이 일렁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의 땀방울들이 저런 자랑스러움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그런 얘기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팔고 아프리카에서 히터를 팔고 이런 감동이 있기까지 신발에 김이 날 정도로 뛰고 또 뛰고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힘과 용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불대 가족 여러분 모두 모두 힘 파이팅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시간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스님의 불교대백과 지식인 시간입니다. 금강경과 천수경, 반야심경에 이어 화엄경의 진수를 담고 있는 개송, 화엄경 약찬계까지 우리가 꼭 새기고 지녀야 할 주요 경전들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총 10시간에 걸친 화엄경 공부, 우리 원불대 가족들에게 부처를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불자들끼리의 인사말 있죠? 누군가를 만나면 또는 스님을 뵈면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올바른 신심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의 목표, 그 종착지는 바로 성불, 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의 단계를 차근차근 펼쳐 보이고 있는 경전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엄경을 정리하는 시간, 한눈에 담아보는 화엄경 두 번째 시간을 지금부터 함께 할 텐데요. 각자의 노력에 따라 부처를 이루는 길의 그 험난함의 정도와 거리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누구나 차별 없이 부처님의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성냄 없는 잔잔한 파도처럼 언제나 평온하고 행복한 부처님 세상을 향해 저와 함께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한 직후의 그 상황과 깨달음을 성취할 쉬운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입니다. 7처구의 설법, 그러니까 일곱 장소에서 아홉 번의 설법에 따른 각 품의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난 회차를 안 보신 분들은 찾아서 꼭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눈에 보는 화엄경의 세계에 오늘은 여섯 번째 설법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처구의 여섯 번째 설법은요, 욕계 제6천인 타화자재 천궁에서 합니다. 보살은 원력으로 탄생하는 것이니 십해양 수행을 통해서 성숙된 보살의 지혜,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면서 보살의 길에서 부처의 길로 그렇게 전환이 되는 십지 법문을 금강장 보살님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보살이 성불에 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이죠. 7처구의 설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6회차 법회가 드디어 욕계 6천의 가장 높은 곳 타화자재 천궁에서 열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십지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십지품 한 품만 이렇게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지품은 범어로 된 원문이 있어서요. 보통은 십지경이라고 해서 독립된 경전으로 보기도 합니다. 앞서서 행복을 나누는 그러한 회향을 하고 나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불태전에 정진을 해야 하는데 이때가 수행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룬 그 대비, 대자 대비한 그 마음과 또 대원, 큰 원력을 가지고 십지에 이르게 되는 건데 십지에서는 십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공덕을 쌓을 때
비로소 자리이타의 보살의 삶이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생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살지만 보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살은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갑니다. 모든 부처님의 삶은 일체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을 이 법회에서 부처님은 설하고 계신데, 말하자면 부처님은 미간의 이 백호상에서 광명을 발하시는데 그 광명을 누가 받냐면 금강당 보살이 받아요. 그래서 금강당 보살이 수많은 금강당 부처님에게 그 가피를 받게 되는데 그때의 보살 대지의 산매에 들어가서 그 가피를 받습니다. 그때 시방의 금강당불이 모두 다 이렇게 손을 모으니까 그 수많은 부처님들이 그 손이 하나가 되어서 금강당 보살의 이마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금강당이여, 이렇게 삼매에 잘 들어있으니 너무나 훌륭하다. 이것은 바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너를 위해 가피한 것이다. 비로자나불의 본 원력이며 그대의 수승한 지혜의 힘이기도 하다. 그대가 부사이한 불법의 광명을 설하는 능력을 갖추어 보살 십지를 이루어 모든 중생들을 성숙시키려 함을 명심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손으로 그 마정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마를 만지고. 이렇게 마정수기를 받고 금강당 보살이 삼매에서 깨어나서 설법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불자들이여, 모든 보살의 서원은 바로 모든 부처님들의 서원과 같습니다. 일체 중생을 구제하려면 모두 부처님의 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여기에 머물며 설법하고 계시니 오늘 저도 여기에서 설법하려 합니다. 바로 십지가 나오죠?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입니다. 불자들이여, 이 십지는 보살마하살이 보리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며 청정한 법의 광명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십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까지 저희가 설명하면서 십지 내용을 다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에 넘치는 환희지죠. 환희지. 보살이 수행할 때 항상 선근 공덕을 깊이 심고 모든 행을 잘 닦아 도를 돕는 법을 잘 챙기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청정한 법을 원만히 이루면 광대한 지혜를 내어서 보살의 지인 환희지에 든다는 내용입니다. 환희지에 드는 이유는요, 뭐 오직 하나겠죠? 상구보리 하와중생하는 겁니다. 항상 보시로 중생을 교화하는 보시섭, 보시바라밀로 선근 공덕을 지으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장애가 다 극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큰 자비심으로 중생을 위한 마음자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초지, 바로 환희지 수행입니다. 두 번째는 이구지인데요. 여일 이자의 때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벗는 거죠. 그 때는 바로 번뇌를 말합니다. 몸으로 하는 살생, 투도, 사음, 입으로 하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와 생각으로 하는 탐진치, 이 모든 것을 청정하게 하는 십선업도를 실천하고 사서법 가운데 에어섭, 육바라밀의 지게바라밀, 특히 대승의 계율인 삼치정계로 모든 번뇌의 때를 벗는 지위로 이구지라고 합니다. 모든 번뇌의 때와 온갖 잘못과 허물의 때를 떠나는 경지, 바로 이 이구지인데요. 십바라밀에서 청정한 계율을 주연바라밀로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어려운 단어들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탐진치를 없애고 내 몸을 단정히 해서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계율로서 수행을 삼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는 발광지입니다. 빛광자죠. 그 빛을 발한다는 뜻입니다. 중생계의 모습을 삼법인으로 관찰하고, 삼법인 쉽죠? 무상, 무아, 고. 네, 고, 무상, 무아로 앞서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삼법인을 관하고 그리고 인욕바라밀로 수행할 때 지혜의 광명이 나타나는 지위가 바로 발광지입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참으면 그 힘이 응축이 되겠죠?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지혜가 아주 치성한 염해지입니다. 지혜의 불꽃이 활활 탄다, 이런 뜻인데요.
보살이 이 여매지에 머물면 지혜로서 여래의 가문에 태어나게 됩니다. 여매지는 발광지에서 반짝이기 시작한 지혜의 빛이 더욱 그 밝음을 더해가는 경지로 지혜로서 번뇌를 태우는 곳, 번뇌를 제거하려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정이 제일인데 이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 가지 세계의 관찰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세밀한 관찰에 근거한 정진이 특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을 열심히 해야 그 지혜를 태울 수 있다. 지혜의 불꽃이 막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위험한 중생들을 구제하여 해탈시키기 위한 난승지입니다. 어려울 난자에 이길 승자를 씁니다. 난승지. 난승지에서는요. 진리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가 이렇게 조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이기기 어려운 지위를 얻게 되기 때문에 난승지입니다. 어려운 지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초지 환희지에서부터 오지인 난승지까지는 보살의 수행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지인 여매지에서 번뇌를 끊어내고 또 무명의 어두운 길을 넘어서 중생을 위한 자비를 실천하는데 가장 넘기 어려운 경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지 중에서 그 네 번째까지도 굉장히 어렵지만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로 넘어가고 다섯 번째에서 다시 여섯 번째로 넘어간 이 과정, 이 오지에 해당하는 난승지가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승지의 기본 조건은 중생 교화를 위해서라면 보살은 무엇이든지 다 해야 된다. 이런 의욕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뭐 여유가 있을 때 제도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내가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난승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등한 마음을 내고 차별심을 완전히 떠나서 자리이타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살의 실천 기반이 매우 확고해지는 그런 경지가 바로 난승지입니다. 여섯 번째 가겠습니다. 십지품의 여섯 번째는 반야지혜를 실천해서 부처님의 안목을 갖추는 현전지입니다. 눈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거죠. 현전지. 네. 보살은 여기에서 12연기를 통해서 반야바라미를 성취하고 마음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반야가 뭐예요? 지혜죠, 지혜.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생활에서 얻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굉장히 수준 높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연기를 통해서 모든 걸 알아내는 거니까요. 화엄의 대표적인 어떤 철학이랄까요? 유심 철학이라고 합니다. 마음심. 네.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일체 유심조의 그 유심 철학을 펼쳐 보이면서 보살의 실천의 경지를 한층 더 심화시킵니다. 왜? 반야니까요. 지혜가 있으니까요. 모든 것의 평등성과 일체성을 파악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공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기의 어떤 성품, 그것은 곧 공의 성품과 같다. 연기의 법칙이라는 것은 곧 공의 법칙과 같다. 그러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공의 정체성을 이해한 보살이어야만 그 자리에서 중생을 인도하는 안내자로서의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남을 위해서 사는 진정한 보살이 되는 길, 그것이 바로 원행지인데 왜 원행지인가? 말하자면 세간에 들어가는 행이 편협하지 않고 두루하고 광대하다는 거예요. 멀 원자에 행할 행자입니다. 보살은 방편바라밀로 현전지에서 이룬 어떤 해탈산매로서 한량없고 그리고 끝이 없는 그 지혜문 방편으로 중생계로 또 한량없는 세계로 지음이 없는 지혜로 일체 세간에 들어가서 중생들과 행을 같이 하면서 널리 두루하기 때문에 원행지라고 합니다. 이 원행지의 보살은 한없는 지혜 방편을 내어서 고통받는 중생 곁에 머문다는 것을 알며 비로소 남을 위해 사는 진정한 보살이 여기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수행이 완성되어 흔들림 없는 경지에서 저절로 보살행이 이루어지는 부동지입니다. 부동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모든 기본적인 수행, 보살의 수행의 어느 정도의 완성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들림이 없거든요.
보살이 부처님의 경계를 관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 우주의 이치, 성주계공의 이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 지혜를 얻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겠죠. 거기에서는 모든 이 세상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공의 상태까지도 모두 다 알기 때문에 무생법인을 성취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깨달음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지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강인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강인한 그 무언가를 지탱해주는 힘, 그것이 바로 원바라밀입니다. 원바라밀, 중생을 버리지 않고 한량없는 지혜의 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드디어 언제 어디서나 지혜의 설법을 할 수 있게 되는 선해지입니다. 선해지. 착할 선자에 지혜의 해자를 씁니다. 선해지. 보살은 여기에서 엄청난 어떤 지혜의 파워를 성취하게 됩니다. 깊은 지혜의 경지인 이 선해지에 머물게 되면 어떤 곳에 가도 어디에 가서도 그냥 술술 설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대요. 정말 최고의 법사가 되는 거죠. 모든 종생들의 마음과 모든 근기와 욕망을 다 알아서 그 근기에 맞게 맞춤 설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해지입니다. 열 번째는 모든 이들을 그 평화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법운지입니다. 법자의 구름 운자를 써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구름을 타고 법의 세계로 데려다 주는 것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떤 법운지의 세계는 큰 법신을 얻어서 자유자재한 그러한 능력을 구족하게 되는 겁니다. 보살은 여기에서 그 지혜의 구름이 널리 이렇게 하늘에 퍼져 있다가 비를 내릴 때 감로의 비로서 세상에 내리게 되는데 그 비가 내려진 곳은 모두 전쟁도 사라지고 기아도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의 땅, 말하자면 불국토의 평화 세계로 변하게 된다는 얘긴데요. 보살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지혜의 바라밀을 완성해서 큰 법우, 말하자면 법의 비를 내리려면 법의 구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구름인 법운지를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반야바라밀도 부처님의 지혜지만 여기에서 시작해서 방편, 월, 역을 더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그 뒤에 나타나는 지혜바라밀, 마지막에 치바라밀, 이것은 바로 그 지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직 바라밀이 진행 중인 거고요. 마지막에 지바라밀은 말하자면 바라밀이 끝난 겁니다. 이제 모든 지혜가 완성이 된 것이죠. 이렇게 중생교화의 방편이 모두 만족하여 삼매를 얻고 부처님의 지위를 성취하게 되면 아름다운 이 황금 연꽃이 피어난대요. 그래서 보살들을 그 꽃 안으로 그 연꽃 속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십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7처구의 설법 가운데 일곱 번째 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곱 번째 설법은 법회 장소가 이 천상에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보광명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살의 성불 직전을 보여주는 등각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총 11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7회 법보리도량 보광명전에서 두 번째 법문을 하실 때 부처님 미간에서 여기에서요. 이제 방광을 하게 되는데 열의 출현 광명이라고 합니다. 그 빛의 이름을 열의 출현 광명. 이 빛이 나와서 열의 성기 묘덕보살의 이 정수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부처님 입 속에서는 무의 무의 대광명. 그러니까 무에는 걸림이 없다는 것이고 무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광명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입속에서. 그리고는 그 다시 그 빛이 보현보살님의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이 보시는 곳을 함께 볼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지는 등각.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는 곳을 또 만약에 내가 등각에 올랐다 이러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이루어지게 되고 깨달음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묘각의 도입부가 이 7회의 보광명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11품이 나오는데요. 십정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십정품에서는 보안보살님이 부처님 광명 속에 머물며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의 능력과 똑같이 설법하는 보살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유자재한 삼매 해탈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현보살님에게 열 가지 삼매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하니까 보현보살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는 열 가지 선정에 대해서 직접 들어서 보안보살과 모든 보살님들에게 10종 삼매를 보여주면서 법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10정품입니다. 그 다음은 10통품, 10통 말하자면 10가지 신통이겠죠. 모든 부처님의 보광명 지혜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제함과 업보의 신통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10정과 10통, 우리가 이제 약창기 할 때도 10정, 10통, 10인품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10정과 10통은 이 둘은 반드시 함께 가는 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이 있어야 신통이 생길 수 있고, 또 신통이 있다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 선정을 이루었다는 것이겠죠. 이때 지혜는 전에 지니고 있던 그런 지혜와는 그 격이 달라서요. 등각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도 없어요. 모든 중생을 원만하게 장애 없이 교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신통 얘기하면은 뭐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숙명통, 누진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화엄경에서는 열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타심통, 천안통, 숙명통, 미래통, 천이통, 신족통, 언음통. 이 언음통은 모든 언어와 소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언음통, 색신통. 색신통은 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법지통, 모든 법의 진리를 다 안다는 거고, 누진통은 걸림없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십신통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정, 10통, 10인품의 길, 10인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0인품은 걸림없는 지혜가 생기는 길입니다. 세상을 보는 10가지 지혜의 법을 체득하는 품이죠. 지식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경험을 잘 인지하라는 가르침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승지품인데요. 아승지품에서는 그 시망보살님이 부처님께 부처님의 수승한 덕을 왜 무량이라고 하는지, 무수라고 하는지, 무변이라 하는지, 불가수라 하는지, 불가량이라 하는지, 불가설, 불가설전이라 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중생은 본래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는 품으로서 수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의 무한성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가 그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의 수량품인데요. 열의 수량 말하자면 열의 수량입니다. 수명의 양. 부처님의 수명에 따라서 부처님의 덕성을 시간의 무한성을 통해서 밝히고 또 화엄 속에 이 순간과 영원이 함께 공존한다는 가르침을 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살 주처품에서는요. 등각의 여섯 개의 법문으로 모든 곳에 계신 보살의 활동상에 대한 가르침을 나타내는 품입니다. 불부사의 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불부사의 품은 말 그대로 부사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그 지혜와 덕이 그 광대무변하고 자유자재한지 정말 생각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품입니다. 불부사의 품. 법회에 모인 대중들과 연화장 보살이 부처님의 국토, 청정한 서원, 또 세상에 나오신 것, 모습, 음성, 지혜, 신통력의 자재, 걸림없이 머무는 그 수많은 것들이 전부 다 불가사의하다, 부사의하다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청연화 보살을 통해서 32가지 항목으로서 부처님의 그 법의 특징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의 십신상해품입니다. 열의 십신상해품, 바다같이 깊고 넓은 부처님을 97가지 광대무변한 모습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애소 광명공덕품인데요. 열애소 광명공덕품은 이제 묘각인데 묘각의 세 개 법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의 모습이 빛으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지혜 광명과 그 공덕을 설명하고 있고요. 하늘에 있는 북이, 북이요, 북, 울리는 북, 북이 이 대중들을 위해서 막 북이 울리는데 이 모두가 이해가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설법이 되는 것입니다. 모인 대중이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현행품입니다. 보현행품에서는 보현보살님이 나오시겠죠.
보현보살님의 그 뛰어난 실천을 보여주고 있는 품이 바로 보현행품입니다. 그리고 열의 출연품, 이 열의 출연품이 마지막인데요. 모두 등각과 묘각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는 온 세계에 가득한 부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 품, 말하자면 열의 출연품,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품에서 방광과 삼매를 통해서 열의 출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대중 가운데 열의 성기 묘덕보살님이 보현보살님에게 부처님은 열에는 어떻게 출연하는지 열애가 출연하는 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님이 그 부처님이 어떻게 빛을 내는지 방광하시는지 그리고 그 방광의 가피를 받고 대답을 합니다. 시방의 미진수 열애와 보살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이 품들은 성불에 거의 다 이르러간 등각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각은 부처님이 보시는 모든 것을 나도 볼 수 있는 경지라고 했죠. 하지만 볼 수는 있지만 아직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안목을 높여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법은 이 보광명전에서 이루어지는 보살의 성불인 묘각을 보현보살을 통해서 보여주는 품입니다. 바로 이세간품이 나오는데요. 보광명전에서는 벌써 세 번째 법회가 열리는데 앞에 2회 그리고 7회 보광명전 법회에서는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모든 길에 대한 이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해를 했다면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해야 되겠죠? 문수보살님으로부터 믿음을 일으키기 시작해서 보현행품에서 여러 수행의 길을 닦아나가고 그리고 열의 출연품에서 부처님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등장을 통해서 부처님의 등장을 통해서 수행을 완전히 이해를 시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자리타의 그 자리행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이세간품에서는 자리행보다는 온전한 이타행만을 강조합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이 모두 자기의 불가를 이룬 뒤에 늘 중생을 이롭게 하는 실질적인 그 깨달은 이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깨달은 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중생이 부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보리심을 내면 사실 그때부터 보살 수행자가 되죠. 보살은 끝없는 수행을 통해서 점점 부처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을 거치고 굳건한 마음으로 이루어진 십지에 도착해서 부처님 같은 안목을 갖추는 이 등각에 이르러 드디어 부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막 부처가 되려는 보살에게 전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보현행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세간품이 이렇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홉 번째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아홉 번째 설법은 기수급고도원에서 부처님께서 보현보살님과 문수보살님과 함께 그렇게 설하신 입법계품이 나옵니다. 입법계품은 선재동자의 구법순례기죠. 다시 말해서 화엄경의 그 7처 9회의 마지막 설법이 바로 제9회 설법인데 그 9회 설법은 입법계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이구 기소급고도원에서 이 법회가 열리게 되는데 기원정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곳은 그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기타태자와 수타타장자가 황금으로 땅을 사고 아름다운 숲을 기증해서 만든 곳이죠. 부처님께서 살아 생전에 모두 24번의 안거를 보내며 많은 경전을 설하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화엄경 전체의 가르침은 제8회 설법인 이세간품을 끝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행자를 안내할 분이 필요하죠. 네, 바로 깊고 깊은 부처님의 지혜의 세계를 열려주는 문수보살과 낱낱이 실천할 모든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는 보현보살이 등장합니다. 입법계품은 선재동자의 구법순례길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계품의 내용은 저희가 그 화엄경 약창계 할 때 앞서서 약창계의 그 수많은 문수보살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까지 전부 다 보현보살까지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 하죠.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사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차별 없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가 이 화엄경을 통해서 펼쳐진 것이죠. 화엄경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성불을 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물러남 없이 우리 모두 함께 정진해 나가기를 서원드립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도 한눈에 담아보는 화엄경 두 번째 시간으로 화엄경을 총정리해봤는데요. 오늘로 화엄경 약창계 화엄경을 모두 마무리할까 합니다. 장장 10회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도 제가 간략하게 해드리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화엄 사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굉장히 어렵고 그것은 또 굉장히 또 길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한 이 내용은 전부 그 중요한 줄거리나 핵심적인 이야기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공부로 여러분이 앞으로 화엄경을 어려워하지 않고 또 약창계를 이해하면서 독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자, 여러분 일체 유심조 아시죠? 흔히들 원효대사께서 만드신 개송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일체 유심조는 화엄경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극락과 지옥을 오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일체유심조. 화엄경 공부를 마무리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우리는 누구나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갖춘 붓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 사찰 이야기 오늘은 이절로 아니죠 절로 시간입니다. 수려한 경관으로 영남의 알프스라 부르는 명산이 있습니다. 바로 영축산인데요. 오늘은 이 영축산에 전하는 불교 전설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과 원동면 그리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남면에 걸쳐있는 영축산은 해발 1059m로 가지산 도립공원 구역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축산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법한 고대 인도의 마가다국에 있던 산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글 표기는 영축산, 영취산, 축서산, 취서산 등으로 표기가 되어 간혹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건 불교에서 유래된 축자를 일반인들이 접하기 쉬운 한자 사전의 표기 취로 읽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혼동이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양산시 지명위원회에서는 2001년부터 영축산으로 확정되어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부처님 향취가 가득한 영축산에서 전해지는 깨달음에 관한 전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법화경 강의로 신통 자제하다는 스님을 찾아서 영축산 토굴에 가서 삭발을 한 연회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 연회 스님은 이제나 처제나 하고 법화경 강서를 이 3년이 되도록 나무하고 밥하고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해주는 겁니다. 스승님께서. 그래서 결국 떠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연회 스님이 걸망을 지고 막 토굴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굉장히 잘생기고 멋진 스님 한 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낭지 스님의 법제자가 되려고 찾아온 지통이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회 스님은 깜짝 놀랐어요. 지통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곳에 오시게 되셨는지요?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지통 스님이 하는 말이 어느 날 절 앞마당에 까마귀가 와서 영축산에 가서 낭지 스님의 제자가 되라고 알려주기에 이건 예사롭지 않구나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을에 내려갔던 낭지 스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지통 스님이 인사를 올리자 낭지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서 오게 기다리고 있었네. 신령스러운 까마귀가 자네를 깨우쳐 내게 오게 하고 또 내게 알려서 자네를 맞게 하니 이 어찌 상서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 말을 듣고 지통 스님은 감흡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낭지 스님에게 귀의를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연회 스님은 그제서야
자기 스님 법명이 낭지 스님이시구나, 법이 굉장히 높은 분이시구나 하고 짐작을 하게 된 겁니다. 연애 스님은 다시 걸망을 풀었죠. 풀고 지통 스님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법제자인 지통 스님에게도 가르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낭지 스님은 드디어 이 지통 스님에게 법화경 강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애 스님은 불현듯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하루 종일 뭐 먹고 자고 뭐 쌀이나 탁발에 오던 스님이 어떻게 저렇게 법문을 잘할까 싶었던 거죠. 그리고는 낭지 스님 뒤를 밟습니다. 몰래 따라가서 이렇게 봐요. 근데 산을 따라서 막 올라가더니 그 스승님께서 산 정상에 오른 다음에 무슨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스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더 신기하게 이 낭지 스님이 그 구름을 딱 타요. 타고는 어디론가 흔적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음날 이 연애 스님은 스승님 앞에 나아가서 어제 일을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빈 다음에 낭지 스님께 묻습니다. 스님은 구름 타고 어디를 다녀오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디 갔다 오셨는지. 아,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낭지 스님은 어딜 다녀오셨는지, 자, 스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나는 구름을 타고 청량산에 가서 문수보살님의 설법을 듣고 왔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연애 스님은 날이 갈수록 스승이 신비롭고 그 불가사의한 도력을 지녔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흘렀고 낭지 법사는 제자인 연회 스님에게 법화경 강서를 다 끝마쳐 주고, 그리고 보현 관행 닦는 법을 일러준 뒤에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스승이 떠나자 연회 스님은 토굴 앞들에 연못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왜 파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팠습니다. 파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비웃었죠. 아무튼 열심히 팠습니다. 파니까 정말 연못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는 계곡물이 모여서 연못물이 깊어졌고 그곳에는 연꽃까지 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연꽃은 겨울이 돼도 시들지를 않고 사실사철 피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꽃 향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온 산에 연꽃 향기가 가득해진 겁니다. 연애 스님은 30년 동안 법화경을 읽어서 얻은 그 영험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보현 관행에 더욱 주력했다고 해요. 아무튼 영축산에 이 연못이 생겼는데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지지 않는 이 연꽃이 피어있다며 마을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구경꾼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희 스님의 그 잘생겼다 했잖아요. 준수하고 인자한 풍모의 외모에 저절로 합장을 하고 그리고 또 이 향기나는 연꽃에 환희심을 얻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눈병으로 앞을 못 보는 아들을 업고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굉장히 측은하게 여긴 연회 스님은 연꽃 한 송이를 꺾어서 아이의 눈에 이렇게 비벼주면서 법화경을 읽어주었는데 글쎄 이 아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영험의 현장을 본 참배객들은 영축산 연꽃을 만병통치 영약이라고 입을 모았죠. 그 뒤에 영축산 연못에는 뭐 아픈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병을 고친 환자들은 스님이 토굴에서 사는 걸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큰 뭐 법당을 짓고 연회사라고 절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연회 스님이 사는 연회사.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머지않아 연회 스님을 국사로 모시려고 한다는 소문까지 들립니다. 스님은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막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마을을 떠나게 되는데 산등성이를 넘어서 남면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나타나서 스님께 묻습니다. 스님 어딜 그렇게 바삐 가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뜻밖의 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암자를 버리고 조용한 토굴을 찾아가는 중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노인이 그렇다면 스님이 바로 그 유명한 연회법사시군요 합니다. 영축산에서 연꽃 장사를 하나, 권력과 부가 있는 국왕 옆에서 연꽃 장사를 하나, 연꽃 장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연회 법사는 노인장, 그런 속된 말로 사람을 속물로 만들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발길을 옮깁니다. 노인은 스님 등을 향해서 크게 외쳤어요. 아이고 멍텅구리 같은 스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면서 무슨 도를 닦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우 노인이 셉니다. 그죠?
참으로 높은 법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연회 스님은 그 노인의 말씀이 그래 참 높은 법문이구나, 그 말씀이 옳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어쨌건 싫으니까 빠른 걸음으로 고갯길을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한 노파와 마주친 거예요. 한 할머니랑. 스님 오시는 길에 혹시 그 노인 한 분 못 보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봤는데, 내가 보기는 봤는데 아주 나를 너무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답답한 스님을 봤나, 그분은 바로 문수보살님의 화연이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놀랍죠. 아이 그럼 할머니는 누구신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문수보살을 모시는 변제 천녀라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그리고는 이 거룩한 두 분을 만난 인연을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 노파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 스님은 국사가 됩니다. 국사가 돼서 왕과 조정 대신을 제도하고 낭지법사 일대기를 정리한 후에 자취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회사 역시 소실되어서 지금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원영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세상의 모든 불교 이야기를 모아서 전해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은 불제자들의 필수 상식, 재미있는 화엄경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눈에 보는 화엄경 마지막 공부 시간이었고요. 연회스님의 깨달음 이야기가 담긴 영축산의 전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원불때 이야기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믿음직한 원불때, 믿고 보는 원불때 다음 시간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